여러분 여기는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입니다. 여러분 지정면은 경상남도 옛날에 전에 우리 의령군에 토요의 수박이 유행했죠. 의령군에서 3월달 정도 되면은 전국으로 처음으로 수박이 나갑니다. 이 수박이 아마 지금 농사를 짓고 여기 농사 짓고 계신 분이 제 친구인데 수박 농사를 멋지게 지어놨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박이 엄청 크죠 여러분. 이 3월달에 나가는 수박치고는 이게 수박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이 의령군에서 이거 농사를 지어가지고 의령군 지정면에서 이 토요일 수박을 이렇게 맛있게 정말 잘 짓거든요. 이 결실이 겨울 내내 우리가 일을 해서 지금 봄에 이렇게 수박이 달립니다. 여러분 의령군 토요일 수박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농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지 않고 행사도 많이 취소돼서 농민들도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고 우리 모든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봄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새파랗게 전부도 생명이 움트고 수박이 이렇게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저 하나하나의 그 손길 속에 이래 사랑을 받고 자라야만이 이래 수박이 자랍니다. 무슨 생물이든지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않고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농부들의 힘든 그 어떤 사랑이 여기 가득에 우리가 이거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다가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우리가 아름다운 나눔 있죠. 나눔, 사랑 나눔, 정 나눔 이런 걸 제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친구 수박밭에 와서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영상이 이게 여러분들이 봐서 보셔가지고 이 수박이 우리가 하우스 하면서 이 의령군 수박이 3월달에 전국적으로 빨리 나오는구나 하면서 새삼 또 이런 사실을 아시는 분이 있을 것인데 뭐 사실 살다 보면은 수박이 그냥 나오니까 뭐 나오는가 하고 우리의 얘기지만은 수박이 현재 직접 와서 이렇게 농사 짓는 걸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새로운 걸 느끼실 것입니다. 이 수박이 지금 해가 이렇게 지면은 이렇게 또 하우스를 이렇게 이중을 하고 닫아줘야 되고 또 해가 뜨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저 이 하우스를 또 열어주고 이 일 작업을 반복을 하면서 했습니까? 이렇게 수박이 지금 이렇게 크고 열립니다. 여러분 이 수박들이 겨울 내내 지은 이 농부들의 수박들이 멋지게 했으니까 가격도 잘 나와가지고 모두 다 우리 저 어깨에 무거운 짐이 좀 들어지는 가격이 좀 잘 나와요. 여러분들 의령군 토요의 수박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친구 농장에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